안녕하세요, 낚시 아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올림 낚시를 하기 위해 소품과 채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을 제외한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장비와 제가 사용 중인 좌대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낚싯대 앞쪽을 지탱해 줄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사진은 청명 받침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을 수 있는 절수도 있고 무게하고 제원이 있는데 보통 3절, 3번 접히는 거 그것을 사용하면 2칸대부터 3.2칸까지 낚싯대를 사용하기 무난하실 겁니다. 받침대는 보시다시피 뒤는 노지 바닥이나 또는 그 양어장의 고무 바 같은 곳에 꽂아서 그저 오목한 부분에 낚싯대를 거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낚싯대 앞을 거치했으니 비도 고정을 해야겠지요. 뒷받침대입니다. 본 받침대 뒤에 나사를 돌려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펴지기도 하고요. 각도 조절도 됩니다. 실제 낚시터에서 앞받침대와 뒷받침대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받침대를 끼워서 고정하고, 자체적으로 뒷받침대도 제품에 달려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도 장비를 많이 필요 없이 간단히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애용 중인 상품입니다. 여기까지는 낚싯대 한 대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낚싯대 두 대를 사용할 때, 이런 것은 한 세트에 여러 받침대를 끼워서 원하시는 대수만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지 대물 낚시하시는 분들은 10개 넘는 것도 사용하시죠. 채비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자가 나루의 거니까 나루의 소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타 회사의 소자도 사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먼저 소자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일단 나루의 소자 기준이고요. 다리를 펴주고 이렇게 놔주면 소자는 낚시 준비 끝입니다. 끝. 간편하죠? 그리고 등받이를 올릴 때는 요 옆에 있는 레버를 누르는데 그냥 누르지 마시고 등판을 아래로 밀면서 누르면 잘 눌립니다. 이렇게 들어올려서 제 각도에 맞게 고정 시켜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거는 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소한 낚시를 하려면 있어야 될 거, 소자 용품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소자가 있겠고요. 제가 정리를 잘안 하는 편이라 딱 필요한 것만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받침대를 꽂아주는 도구고요. 이 이름을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 두 개가 있는데 받침대를 꽂아주는 용도가 다릅니다.
요 나루의 제품은 우리 받침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받침대 중에 이 뒤가 이렇게 뾰족한 게 있습니다. 이런 뾰족한 받침대는 이렇게 나사 풀고 여기다 꽂아서 이 나사를 조여주고 받침대를 쭉 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낚싯대를 받치는 도구입니다. 나루의 대포 제품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안에 구멍이 있는데 요거는 구멍이 없죠.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제품인데 요것들은 요런 받침대 보면 암놈입니다. 요 대포는 순놈이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부분을 돌려서 조여주면 딱 고정이 됩니다. 이런 대포 형태와 아까 그런 꽃기식의 거치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용도가 뭐냐면 낚싯대를 앞에다 거치하고 이쪽에 손잡이 부분을 여기다 걸쳐 놓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활동하는 낚시 클럽에서 공동 구매를 한 거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침대 보시면 이렇게 토끼죠?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토끼는 요거랑 목적이 똑같고요. 요 제품은 이걸로 조여서 고정을 시키는데 이 나루에서 나오는 토끼는 여기 나사가 있죠? 이 나사를 조여서 이 쇠 부분에 고정을 시켜서 꽉 잡아줍니다.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쇠가 아닌 카본 받침대에 이런 토끼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정된 부분에 안에 나사가 꽉 물려서 쇠에도 이렇게 흠집이 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카본 받침대에 꽉 물리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나루에서 나오는 이 토끼 제품은 꼭 이 뾰족하고 뒤가 쇠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넣어놓고요. 그럼 제가 오늘 사용할 건 이 받침대이기 때문에 이 대포랑 이 뒷받침대 그리고 이 받침대 부분 이 앞주고 다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걸겠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라 낚싯대 받침대를 이렇게 왼쪽에 겁니다. 왼쪽에 걸고 쌍포를 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개 거셔도 되죠. 그죠? 두 개 거시고 이쪽에 한 대, 이쪽에 한 대 쓰셔도 되는데 두 개의 받침대 좀 차이점은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요 부분을 돌려서 위아래로 조정이 됩니다. 약간 뻑뻑한데 나를 것도 요 부분을 돌려서 조정을 하는데 이 받침대보다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좌우로 돌 때는 이 받침대는 그냥 돕니다. 아래 부분이 조여지기는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돌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루에의 이 받침대는 좋은 점이 좌우로 돌리고 싶으면 아래 나사를 살짝 풀어서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내가 던질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살짝 조여주면 옆으로 절대 안 움직입니다. 되도록이면 초보이신 분들은 견고한 제품인 이 나루의 대포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넣고요. 그럼 받침대가 세팅이 됐고요. 잡아주는 거치대에 받침대 뒷주걱 앞주걱까지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낚싯대만 거치해서 바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이상 더 위에 뭔가 들어가는 것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시면 선루프 아니면 편의장치 여러 가지 편의장치들이 있죠. 그것처럼 꼭 없어도 운전은 되지만 있으면 편한 것들 그런 제품을 지금 하나하나 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루의 제품인데요. 옆방석입니다. 옆에 방석을 한번 고치를 해보면 일단 아래 찍찍이를 붙여놔서 옆으로 이렇게 끼워서 찍찍이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눌러주면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거치가 됩니다. 낚시하시면서 필요하신 물품을 넣어놓고 꺼내서 쓰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전선이 나와 있죠. 이것도 나루의 제품인데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우실 때 배터리를 옆쟁반이나 뭐 아까 그 주머니에 넣고 그 부분 배터리에 USB를 꽂아주시면 엉덩이가 너무 따끈따끈합니다. 과하게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따끈따끈해서 아주 좋습니다.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 큰 단점이라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방석 열선의 최대 단점은 졸립니다.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겨울에 따른 옷은 춥고 엉덩이만 따끈따끈하니까 졸려서 낚시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렇게 낚시를 사용을 하시면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포지션이 낮아서 이걸 좀 어떻게 올릴 수 없을까? 제가 개발된 제품이 이 멀티 강목입니다. 멀티 강목을 이 앞에다 끼우게 되면 요만큼 포지션이 올라갑니다. 요것 때문에 이 낚싯대나 다른 용품들을 손으로 짚고 조작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멀티 강목을 사용을 하는데 아, 뭐 싼 가격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사용하는 건 나루의 제품이긴 하지만 싸지는 않습니다. 나루에게 꼭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멀티 강목을 이렇게 꽂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경첩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만 이 멀티 강목에 있는 경첩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본인 포지션에 맞게 조정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낚시하다가 툭 치면 옆으로 쏠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받침대 꽂고 물통 꽂고 뭐 꽂고 하면 빼서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낚시할 때 뭐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넣어놓은 옆쟁반이고요. 옆쟁반은 뒤에 또 경첩이 있으니까 여기다 꽂아 놓습니다. 낚시하면서 이렇게 주워서 쓰고요. 그리고 요건 앞쟁반입니다. 앞쟁반에 보시면 저는 원래 각도가 요렇게 됩니다. 원래 기본 각도는 요런데 여기다 필요한 물품을 넣고 여기다가 자석에 바늘 같은 거를 붙이실 수 있고요. 여기 이 네모 칸에는 오링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자, 중자, 대자 뭐 그런 오링을 여기에 넣고 하나씩 주워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루에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틀어 놓은 이유는 제가 난로를 사용을 하는데 코베아 이게 뭐죠? 하여튼 코베아 난로입니다. 코베아 난로인데 코베아 난로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이 좌석 부분에 앞에 받침대가 딱 닿아서 여기 잘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비틀어서 이 아래 부분 나사가 있는데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을 해 놓고 이렇게 아이고 이쪽이네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의 중간에 가림막이 쳐져서 끝에도 서치가 있지만 재치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용 서치를 사용을 합니다. 서치도 요 경첩에 딱 맞죠. 서치 꺼내고 여기 낚시하면서 사용할 물통을 꺼내겠습니다. 이 물통도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내 옆자리에 무슨 그릇 하나 갖다가 물을 잡아서 쓰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앞에 바로 옆에 있으면 제가 운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손도 닦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늘빼기입니다. 바늘빼기를 옆에다 걸어놓고 바늘빼기는 허용하는 데서는 바늘빼기를 사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곳에는 뜰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딸린 요거 보이시죠? 일단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잊어먹을까봐 걸어놨는데 오픈하고 요 나노추에서 나온 이 홀더 오링 보관 홀더를 같이 놓고 이 안에 오링들을 이 종류별로 이렇게 꽂아 놓고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요. 잊어먹지 않게. 자, 그리고 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꺼내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요거는 사실 떡밥 그릇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3단 튀김 그릇입니다. 저희 클럽에서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밥 그릇 대용으로 이 그릇을 쓰시면 아주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루텐을 넣고 뭐 어분을 넣고 여기는 필요하신 소품을 넣고 다른 뭐 미끼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물컵입니다. 딱 요 사이즈는 우리 사용하는 종이컵 정도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요. 이거 옆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노지에서나 어디 담배 필 수 있는 장소에서 흡연자분들이 흡연을 하시고 다른 데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종이컵을 하나 놓고 이쪽에다가 뭐 재나 꽁초를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한 번에 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처리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큰 물컵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작은 걸 물컵 쪽으로 달아서 작게 물컵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서치가 있으니까 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서치거든요. 서치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배터리로도 운영을 하는 서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루리에서 나온 도깨비 서치를 보니까 자체 배터리도 있지만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동구매를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런 서치가 있고 이것은 뭐 기성품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친한 동생이 만들어줘서 옆에 거치하게 만들어놨는데 거치대가 없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꽂아서 쓰시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이렇게 놓고 꽂아서 이쪽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서치하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케이블이고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까 난로를 올릴 수 있다 그랬죠? 요겁니다. 이 난로 사면 이 가방은 주지 않습니다. 요 가방은 그냥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거고요. 이게 난로가 뭐지? 큐피드. 코비아 큐피드입니다. 코비아 큐피드를 여기 어떻게 올리냐면 이 양쪽 발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서 뒤로 쭉 끝까지 밀고 딱 놓게 되면 이 좌석 위치랑 딱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힘으로 치지 않고서는 물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불안하신 분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꺼낼 거 다 꺼냈나? 옵션 품목은 다 꺼낸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앞이 옵션 품목이 많죠. 아!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 품목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하도 마릿수를 까먹어가지고 개수기를 하나 샀습니다.
예수기를 하나 사가지고 옆에다 꽂아놓고 잡으면 누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뜰채 거치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뜰채 거치대 위치는 디자인이 이 뒤에 이 뒤쪽에 꽂아서 뜰채를 여기에서 이렇게 거치하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왼손잡이니까 뜰채를 보통 오른쪽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뜰채 거치대를 장착을 하면 여기서부터 뜰채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캐스팅할 때 이 채비가 좀 간섭이 되더라고요. 그 간섭이 싫어서 저는 뜰채 거치대를 여기에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뜰채는 낚시터마다 다 다른데 어떤 낚시터에는 뜰채가 다 구비돼 있고요. 어떤 낚시터에는 뜰채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 뜰채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뜰채대를 연결을 하고 뜰채까지 맞게 연결을 해서 물에 딱 담가놓고 여기다 빠지지 말라고 고무 링을 하나 끼워놨거든요. 이렇게 딱 고정을 하면 제 나름대로는 요 세팅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럼 이제 낚싯대를 꺼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비인 낚싯대를 딱 꺼내서 채비는 나중에 달더라도 여기에 낚싯대를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오늘 낚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 관련된 소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